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at 72 at Garden City, 70 reported by Dodge City and Liberal, 72 over by the good folks of Garden. 안녕하세요, 러블리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짠! 요 셀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 올리고 나서 DM으로 렌즈 문의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때 착용했던 렌즈는요, 짠! 요겁니다. 바로 오렌즈의 비비링 브라운 컬러를 착용을 했어요. 이 렌즈는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진짜 많이 꼈고 여러 번 추천도 많이 했던 제품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이 색깔이 브라운인데 일반적인 흔한 브라운이 아니고 뭔가 밀크티처럼 되게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이 도는 그런 브라운이라서 착용을 했을 때 눈매가 뭔가 촉촉해 보이면서도 좀 영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렌즈만 끼면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러블리하고 로맨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착용감도 진짜 편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컴퓨터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이거 데일리로 정말 매일매일 끼고 있는 제품입니다. 색깔은 브라운 말고도 그레이랑 초코까지 있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새 컬러가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를 착용을 했고요. 이렇게 셀카 메이크업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컨실러 클리오 제품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눈가는 가장 마지막에 어느 정도 픽스가 된 다음에 두드려줄게요. 그 다음에 픽서를 뿌릴게요. 진짜 여름 메이크업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우더 처리할게요. 파우더는 요거 쓸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이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간편해가지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건 뭔가 압축 파우더가 아니라 가루 파우더 쓰는 느낌? 여기 이렇게 팔자주름 사이에 메워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은 클리오 제품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뿌염을 또 했거든요. 저는 브라운이 잘 받는 것 같아서 거의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는데 이게 노란기가 없는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노란기가 거의 안 느껴져서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색깔. 일단 대충 채워놓고요. 프로우카라 이거 어퓨커 쓸게요. 근데 메이크업에서 눈썹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옛날에 진짜 눈썹이 이 위에까지 나가지고 제가 이 윗부분 미른 거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를 때 원래 생긴 대로 눈썹 막 두껍게 그리고 다녔을 시절에 사진 찍은 거 보면 진짜 가관이라서 이게 눈썹 난 영역은 되게 넓은데 숱이 없는 그런 눈썹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그리려다 보니까 밑에 이제 숱이 없는 부분에 막 채우니까 많이 뭉치더라고요. 그 다음 브로우 카라도 사용할게요. 그 빵꾸난 부분을 이렇게 다 해줬고요. 그 다음 코 쉐딩은 이걸로 할게요. 베이크드 베이글. 이게 실제로는 좀 어색하더라도 사진에서는 쉐딩을 좀 강하게 해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눈썹 앞머리에서 안쪽 영역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항상 하듯이 여기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힘을 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턱 쉐딩을 해줄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오전에 헬스를 갔다 왔는데 진짜 아침부터 운동하니까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하루에. 너무 좋다. 근데 좀 단점은 두 끼를 먹게 된다는 거? 제가 요즘에 진짜 한 끼 먹으려고 조절 잘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뭐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식으로 먹는데 양도 줄이고 좀 시간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한 끼만 먹고 버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마도 해줍니다. 전 이마가 위로 넓어가지고 이 윗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낀 렌즈랑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제가 이 팔레트를 썼었는데요. 롬앤의 말린 망고 튤립. 여기 첫 번째 베이스 컬러 발라볼게요. 이거는 은은한 스킨톤 베이지. 잘 보이나?
이걸로 눈두덩을 좀 깔끔하게 정돈을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홀 영역까지 이렇게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톤다운된 코랄 핑크 색깔 이런 컬러입니다. 이거를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줄게요. 렌즈랑 되게 잘 어울리죠? 솔직히 이 렌즈는 좀 데일리한 렌즈라서 아무 섀도우나 다 잘 어울리는데요. 셀카에는 좀 붉은 톤으로 섀도우를 해줘야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릴리바이레드의 월러 브라운 컬러. 라인은 이렇게 점막만 채워주고 그 다음 이거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로즈 번 컬러. 이렇게 언더래쉬 있는 부분을 넓게 좀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뭔가 눈매가 좀 더 그렁그렁해졌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브라운 컬러 이렇게 전체 라인을 이 섀도우로만 해줄게요. 아무래도 여름이고 좀 가벼운 메이크업이 더 예뻐 보여가지고 라인까지 그렇게 또렷하게 잡아주지 않고요. 섀도우로만 이렇게 해줘도 워낙에 이 렌즈 자체가 눈매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눈이 휑해 보이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꼬리도 그냥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연장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펄 제품, 되게 은은한 글리터 펄이거든요. 이런 코랄 색깔. 이게 질감도 되게 부드럽고 엄청 얇게 도포가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런 컬러. 눈 동자 영역 바로 윗부분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팁 브러쉬로 되게 잘 어울리죠, 렌즈랑. 그 다음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클리오 제품 사용할게요. 근데 이렇게 아이라인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야 마스카라 했을 때 눈매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언더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블러셔는 이거 이글립스의 피치 치크핏. 이게 렌즈가 메이크업 컨셉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렌즈 디자인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랑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이런 코랄 메이크업에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이렇게 다크서클 저처럼 심하신 분들은 눈가에 이렇게 지나가주면 훨씬 더 화사해 보여요. 입술은 좀 진하게 발랐는데 여기 구각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깔끔해요. 립을 두 가지를 발랐는데 짠! 첫 번째 삐아의 이거 꽃보다 살랑이라는 색깔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예쁜 코랄 색깔. 립 브러쉬 이렇게 인중이 조금 넓은 편이면은 입술 산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만 해줘도 예쁜데 여기에다가 이 어퓨의 과즙팡 무스 틴트 이거는 푹 자몽 좋겠어 라는 컬러예요. 색깔이 자몽빛 레드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이걸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덧발랐을 때는 다른 컬러랑 섞이잖아요. 그래서 꼭 닦아가지고 다시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셀카에 잘 나오는 여신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바로 이 아이 메이크업인데 제가 오늘 아이라인도 거의 그리지 않다시피 하고 눈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렌즈가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서클 라인이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줘가지고 눈매가 허전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또렷해지고 싶으신 분들께 이 렌즈 완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